I have the distinct honor of introducing a man who swept a White House crowd off its feet during his inaugural state visit to Washington in 2023 with an unforgettable rendition of Don McLean's classic American Pie. But those who follow global affairs closely know His Excellency Yoon Suk-yeol,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more than just a talented vocalist. He is an extraordinary leader, a man who has brought forth a dynamic vision of a Korea that leverages its economic, technological, and diplomatic prowess as a global pivotal state to advance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through democratic principles and enhance international engagements. Where could I get a headset?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President Yoon to the NATO Public Forum podium. KNS 와인슈타인 허드슨 연구소 석좌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5년 전 나토가 창설된 이곳 워싱턴 DC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마샬 플랜을 가동하고 나토의 창설을 주도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자유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지니며 나토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웃 간의 협력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은 후 이런 불행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나토가 출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토가 출범한 지 불과 1년이 지난 1950년 한반도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팽창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12개의 나토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이 유엔의 깃발 아래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며 흘린 피로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내고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헌신해 주신 나토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을 계기로 냉전이 열전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목격한 나토는 회원국을 확대하면서 통합적 대응 역량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한 대처 역량도 길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나토는 오늘날 32개의 회원국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안보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 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IP4 국가들이 3년 연속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자유세계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기적같이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고 이제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근간으로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인태 지역과 유럽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온 74년 역사의 유엔군 사령부는 보다 공고해진 한미동맹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지켜나가는 든든한 토대입니다. 인태 지역의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해군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바다 위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협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비일뉴스에서 대한민국은 나토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 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면서 IP4 파트너국들과의 중점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나토와 인태 지역의 파트너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